안녕하세요. 코리안 써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티하드 항공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에티하드 항공에 온라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력서 CV와 그리고 여권 사진 등뭐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티하드 항공에는 특별한 뭐 에세이 쓰기가 있잖아요. 주제가 뭐였죠? 에티하드 항공에서 왜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UAE로 왜 이주하고 싶은지 이런 에세이를 800자 이하로 쓰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지원자분들이 많아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어떻게 준비할지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 CV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여권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게 되면, 자, 이것이 뜨죠. Please tell us why do you'd like to work for Etihad Airways and relocate to UAE? 뭐 이렇게 뜨잖아요. 왜 에티하드 항공에서 일하고 싶고, 그리고 UAE로 왜 이주하고 싶은지. 어쨌든 에티하드 항공에 지원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UAE 아부다비에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거주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본인의 뭐 의지와 이유 같은 것들을 잘 작성하면 되겠죠. 하지만 단, 자, answer size would be 800 characters or less. 800자 이하로 작성하래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이 에세이를 적으려면 일단 에티하드 항공에 대한 정보, 그리고 UAE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에티하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함축시켜서 잘 버무려서 작성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그 지원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단계 밟아가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항공사 홈페이지에 에티하드 항공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공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억 명들이 보기 때문에 가장 잘 짜여진 스크립트로 그리고 잘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해 놨겠죠? 자, 에티하드 항공에 대해서 자기들의 회사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Etihad Airways, the national airline of the UAE, was formed in 2003 to bring Abu Dhabi to the world. 자, 여기 보시면 UAE의 국영 항공사인 Etihad 항공은 아부다비를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몇 년도에? 2003년도에 설립되었대요. 자, 내년이 2023년도니까 지금 기준으로 자, 아직 20년이 채안 되었어요. 그래서 2023년이 되면 20년이 되는 해예요. 자, 그래서 아부다비를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대요. Over a year, we have grown into Etihad Aviation Group, a diversified global aviation travel company, which is one of the most acclaimed industry brand.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에티하드 항공에서 원하는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이 쏙쏙 다 들어있어요. 자, 수년에 걸쳐서 over a year. 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acclaimed, 찬사받는 산업 중에 하나, 산업 브랜드 중에 하나인 뭐 다각화된 글로벌 항공 그리고 여행 회사인 에티하드 에비에이션 그룹으로 성장했대요. 여기가 항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행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에티하드 에비에이션 그룹으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our airline flies over 84 destinations with a fleet over 100 Airbus and Boeing aircraft.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항공사는 100대 이상의 에어버스와 보잉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84개 이상의 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serving 80.6 million passenger a year and carrying 682,000 tons of the cargo in 2018. 자, 2018년에는 연간 1,860만 명의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68만 2천 톤의 화물을 운송했대요. 와, 이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승객들 그리고 화물 기기 운송 이런 건 되게 대단한 업적이다라고 이 항공사 소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에티하드 항공에 대한 소개, 왜 지원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 소개를 할때 저는 뭐이 부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One of the world most acclaimed industry brand 이어서 너희 회사에 지원했다. 혹은 one of the world's leading
Airline Company 이런 식으로 에티하드 항공에 대한 소개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에티하드 항공사의 승무원에 대한 직업에 대한 소개인데요. 한번 어떻게 작성했는지 봐볼게요. Our cabin crew are truly global citizens who share a collective passion for caring for our guests, inspired by traditional Arabian hospitality found in our home, Abu Dhabi.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이 에티하드 항공은 passenger, 승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는 gues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눈치채셨어요? passion, 뭐 이런 열정이 있다.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luxurious라는 단어도 매우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 홈페이지 개편에는 그런 단어가 조금 덜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passenger, 승객을 guest라고 말한다는 거, 그리고 열정, passion, 모든 일에 passion이 있다는 거, 그리고 승무원 같이 일하는 승무원들이 되게 global citizen이라는 거, 다국적 회사라는 거, 이런 점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줄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 객실 승무원들은 우리 고향인 아부다비에서 볼수 있는 전통 아라비아식 환대에 영향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승객을 돌보는 패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승무원들이야. 그리고 그 승무원들은 진짜 글로벌 시티즌이야.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장 볼게요. Our cabin crew aspire to surpass our guest expectations and inspire our customer through innovative hospitality whilst ensuring the onboard safety of each our guest. We are currently looking for exceptional people to join our team of award-winning cabin crew. 자, 그래서 자, 우리 승무원들은 승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guest expectation 하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환대뿐만 아니라 안전도 보장한다. 그래서 우리 승무원들은 찾고 있다. 누구를? 당신을. 당신이 우리랑 같이 일하면은 우리는 award winning 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케빈 크루 팀과 같이 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if you have a desire to provide world class in-flight service, whilst traveling the world, we encourage you to apply for this truly amazing positions. 자, 그래서 너 여기 관심 있으면 지원해라고 언급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World class in-flight service를 provide, 제공할 수 있으면, 자, whilst는 while이죠? Whilst traveling the world,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써 좋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면 지원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Is the role right for me? 자, 이 직업이 나랑 맞나요? 라고 설명을 해놓았어요. 여러분이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난 있어라고 이 에세이에서 언급해주면 되잖아요.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Minimum of 21 years of age. The time of application. 이제 지원할 때만 21살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가 165로 많이 커져 있네요. 자, minimum height of 165cm. 하지만 앞니티는 212 여전하고요. 자, able to inspire our guests through innovative hospitality. 자, 이 단어는 좀 전에 승무원 지원하는 뭐 그런 부분에도 써 있어요. 자, 우리 승객들한테 이런 혁신적인 hospitality, 환대를 제공할 수 있는가? 자, fluent English. 나 영어도 되게 fluent 해. 라고 이제 말해주면 이 회사에서 부합하는 승무원 상이겠죠? 자, 그 다음 쭉쭉 봐주시면 comfortable to work irregular hours and a roster. 로스터는 그 승무원의 한달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로스터. 자, 이렇게 불규칙한 일 환경에서도 일을 잘할수 있다라고 라는 것들을 어필하고, 그 다음에 positive, confident, flexible and friendly. 나 되게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융통성 있고, 되게 친근해. 이런 부분도 언급해주면 좋겠죠? 자, passion for travel and adventure. 나 패션, 여기 또 패션 되게 좋아하죠? 자, 여행하고, 모험하는 데 되게 의지 있어. Can adapt a new place, new
and new people, and new situation. 새로운 상황, 새로운 장소, 사람들 적응 잘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drive in a fast pace and changing environment. 자, 빠르게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번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자, excellent personal presentation style and image. 자,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나 이미지가 있는지. 자, ensure on board safety and follow all procedure. 자, 매뉴얼에 따른 안전 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는지. 이것이 맞다면 항공사에 지원해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티하드 홈페이지 가보시면 Life in Abu Dhabi라고 있어요. 자, 우리 아부다비, UAE 아부다비는 그냥 사막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중동이 아니고 우리 아부다비 소개해 볼게 라면서 Welcome to Abu Dhabi. We are proud to call this city our home and we know you will be too. The capital of the UAE, Abu Dhabi is modern and cosmopolitan with plenty to explore and always something new to do. 자, 우리 아부다비는 되게 모던하고 현대적이고 cosmopolitan, 다양한 무언가가 섞여 있고 다국적이고 그리고 탐구할 것 되게 많아. 새로운 거 경험할 거 많아.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빨리빨리 봐볼. 자, Life in Abu Dhabi 볼게요. 자, things to do in Abu Dhabi. 아부다비에 살수 있는 거첫 번째, Abu Dhabi Corniche. Corniche는 뭐 해변 근처 이런 뜻이거든요. Beach라고 안 하고 거의 이제 Corniche라고 많이 해요. 산책하면서 이렇게 바다도 볼수 있는 Corniche가 진짜 많아요. 뭐 카타르, 도하나,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뭐 이렇게 아즈만 뭐 이런 식으로. 삼면이 바다이니까 나라 자체가 이렇게 코니시를 걸으면서 즐기고 릴렉스 할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루브르 아부다비가 있네요. 여기 뭐 문화적으로도 여러분이 충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워너 브라더스 월드 아부다비라고 되어 있네요. 뭐 할리우드의 워너 브라더스를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자, 그 다음에 쇼핑. 쇼핑은 우리가 아랍어로 수크라고 하거든요. 수크는 뭐 전통적인 시장을 말하거든요. 아랍 시장. 거기서 로컬들의 경험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쇼핑센터, 큰 쇼핑센터가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게 쇼핑 말고도 문화적인 거, 그리고 코니쉬도 있고 워너 브라더스도 있고 다양하게 많다는 거 이런 것들 알려주면 좋겠죠? 자, 이제 우리 UAE 아부다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에티하드 항공 소개도 한번 리뷰해봤고, 승무원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보았으니, 이 질문, Please tell us why do you like to work for Etihad Airways and relocate to UAE? 이 질문에 대해서 800자 이하로 쓸수 있을까요? 한번 예시를 제가 작성해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전에 회사 소개와 그리고 승무원 지원 이유, 그리고 UAE에 대한 소개를 토대로 해가지고 샘플 에세이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자, The reason why I apply for Etihad Airways is that you are one of the world's best brand in aviation and travel company. Also, working with cosmopolitan coworker would be fantastic. Even they all from different background, I'm sure they would make a great synergy effect and provide traditional Arabian hospitality to our guests. I have a passion for travel and adventure with my positive and flexible personality. I used to stay in Canada. There, I met various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I could learn how to respect in different culture and adapt in new place. Also, it was a good chance to improve my English skill as well. If I have a chance to relocate in UAE, it would be perfect to spend time with various activities like shopping and discovering desserts, enjoying Corniche. 이렇게 작성했더니 782자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전에 언급했던 그리고 항공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문장들을 넣었더니 괜찮은 에세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글자 수세기는 그냥 구글에서 word counter 쓰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놓으면 글자 수랑 혹은 문법 체크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몇 글자인지 나오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이 유용하셨기를 바라고, 에티하드 항공 온라인 에세이 잘 작성하셔서 지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